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내가 봐도 민호랑 키랑은 어떤 뭔가에 대한 태도나 열정이 조금 아. 뭔가 다르게 달라. 우리 진짜 많이 우리는 진짜 많이 싸워. 레알로 싸웠어? 우린 진짜 몸에 대야? 많이 싸웠어. 민호야 키가 너보다 형이지? 아 친구야 우리. 아 친구야? 아니 저 키 키가 부담스러울 때 없어. 아, 저 민호가 부담스러울 때 없었냐고. 민호 부담스러울 때 많지. 민호 부담스러울 때는 음악 방송보다 아육대에 충실할 때 나는 좀 이상해. 뭔지 알아. 친구욕이니까 열정이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해. 순순히 인정합니다. 막 1위 할 때보다 달리기 1등 할 때 막 세레모니 하고 막 이러는 게 아, 제가 왜 저럴까. 맞아 옛날에 많이 봤어. 2대1로 앞서가는 A팀입니다. 이런 실수를 뭐 민호군이 바로 만회를 하네요. 네.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할 때는 있고 연습생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진짜 많이 성격이 좀 직선적이라 좀 짜증날 때가 있다라고 민호 씨가 얘기를. 아 키가 그래요? 저랑 또 이제 동갑이고 처음에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진짜 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연습생 때 한번 진짜 크게 싸웠어요. 어 그렇지 그런 얘기 그래. 연습생 때? 어떻게 된 거야? 뭘로 오해가 된 거야? 저는 이제 치우라고. 왜냐면 민호 군이 선배거든요. 우리 다섯 명 중에 가장 먼저 회사에 온 친구가 민호 뭐 청소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그때 이제 나는 회사에 먼저 들어와 있어서 얘기를 해줬어. 이거 청소해야 된다. 근데 키 입장에서는 친구인데 친구한테 뭐 왜 청소 먼저 왜 나보고 자기 밥그릇을 치우라는 거야. 너 왜? 어? 아니야 선배, 그렇게는 선배. 안 했어. 에이 야 너 못됐네. 제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형? 갑자기 어떡하냐. 야 저 타이밍 아니었어. 갑자기 상황인데 정색을 하면 난 어떡하냐. 아니 그럼 키가 지금 없는 얘기를 그럼 찌라 했다는 거야? 야 너 내 거를 무슨 아니 반찬통이 됐든 수저가 됐든 네게 있었지 여기 이렇게 그래 있고. 그래 키 알지 나도 당했지. 내 것도 있고 다른 연습생들 거도 있는데 먼저 이제 연습생 선배야. 연습생 선배지. 어 먼저 이제 들어왔어. 근데 나는 아니 무슨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선배 후배가 어디 그러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걸 시키니까 이제 민호도 나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한 거지. 아유, 동갑인데. 아유, 그래서 한 소리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아니, 치워야 된다. 이걸 치워야 된다, 원래. 그리고 아, 그렇게 안 했어. 혼나가지고 저는. 치워라. 치워라고 해서 경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키구는 뭐래? 동갑이고 그런데 왜 굳이 네가 나한테 그걸 치우라고 하냐. 아, 내가 명령 아니야. 같이 치우면 되지. 제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에 딱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딱 치워라 이런 얘기하다가 기범이가 빡 일어나면서 사투리로 뭐라는 거야? 내가 치웠는데요! 이러면서 딱 했는데 치웠는데가 그걸 듣자마자 그냥 나갔어요. 싸울 것 같아. 사투리로 돌 빨았나 이렇게 나오죠. 돌 빨았나 이렇게 나오죠. 뭐야? 뭐를 돌 빨았나? 그래서 제가 뭘 듣고 뭔 소리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화가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지? 야, 돌 빠는 게 뭐야? 동네 언어인데 이제 너 제정신이니라는 말. 미쳤냐 이거. 돌멩이를 했냐? 돌멩이를 빠는 돌을 이렇게 입으로 제정신이면 돌을 빨. 그때 당시 뭐라 그러면서 일어난 그때 거예요? 기억나요? 뭐라 그랬었는지? 되게 어깨 기억이 난다. 근데 제가 사투리는 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네. 네. 근데 너 제정신이니? 라는 말을 제가 니 돌 빨았나? 니 돌 빨았나? 제가 이제 민호 군이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태민 군이 그 축구 게임을 처음 하는 거였고 민호 군은 늘 잘하던 게임이었는데 태민이한테 졌던 적. 와 진짜 이렇겠다. 근데 제가 그때 위에서 너 못하네 잘한다더니 너 입으로 그렇게 잘한다더니 지금도 혼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